안산시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안산 구경에 속할 만큼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자랑하는데요. 특히 이번 겨울 생태체험은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해설사와 함께 생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갈대부들이 어우러져 끝없이 펼쳐진 갈대습지공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갈대습지에서는 갈대도 물을 정화하고 여기 옆에 사는 부들도 줄기를 만져보면은 부들부들하고 마디는 없어요. 여기 씨앗이 있어요. 씨앗 요걸 가지고 솜털 예전에 솜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 다치면은 지혈제로도 썼대요. 이 씨앗이 너무 많죠. 이 씨앗 이 부들도 하나를 심으면 이 씨앗으로도 번식하고 뿌리 줄기로도 번식해서 갈대습지에서 많이 자라고 있어요. 봐봐 작은 거 씨앗이 엄청 많지. 또한 생태 전문 해설사는 동식물의 겨울나기를 설명하며 안산 갈대습지에 찾아온 청둥오리,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 곰솔과 소나무, 갈대습지에 자라고 있는 염소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겨울 생태체험으로 자연의 신비로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갈대습지에는 겨울에 어떻게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직접 생태 투어를 통해서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식물들을 만져보고 그 다음에 느껴보고 불어보고 만들어보고 하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방석처럼 땅에 딱 붙어서 있네. 땅 이렇게 자라는 식물. 그지? 여기 또 있어. 이쪽으로. 뱁새가 항새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래. 갈색으로 된 것만 같아. 걔는 너무 지금 가을에 겨 가을. 생태 투어를 했는데 염소 먹이 주기랑 풀필이 부는 거랑 얼음에서 노는 것이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요 풀필이 부는 것과 염소 먹이 주는 것이 재밌었어요. 저는요 풀필이 부는 거랑 염소 먹이 주기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안산 갈대습지공원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해 소망을 적어보고 나무에 달아보기 등을 통해 나만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꿈꾸지 않았을까요?